자, 그 다음에 마지막 시간인데, 그죠? 그 마지막으로 여러분 409페이지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이렇게 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뭐를 가지고 출제하는가?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여러분 요 등이라는 말을 쓰고 있잖아요. 요 가등기 담보는 요 비전형 담보. 비전형 담보에 관한 법률이다. 이렇게 보죠. 그럼 여러분, 전형 담보는 어떤 게 있냐면은, 전형 담보는 저당권, 질권, 그 다음에 전세권.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냐면, 전형 담보는 민법을 적용한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 가등기 담보법을 적용하지 않는 것 하면 저당권, 질권, 전세권. 여기에다 답이 돼야 됩니다. 뭐 유치권은 유치권도 될수 있습니다만은 유치권은 여기저기서도 비워주지 않는다, 그죠? 유치권은 그래서 어쨌든 요거 전형 담보고 요 비전형 담보인데 비전형 담보 중에서 이러한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등기 또는 등록으로 공시하는 등록으로 공시하는 비전형 담보이면서 됐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가등법 적용하지 않는 거 하면 요 전형 담보부터 먼저 찾아야 되고 비전 뭐 가등기 담보, 양도 담보, 가등기 담보, 양도 담보, 그다음 매도 담보. 매도 담보는 요 환매와 재매매약. 매도 담보라고 합니다. 자, 하는데 이런 것 등을 비전형 담보이면서 자, 그다음에 피담보 채권이 피담보 채권이 소비대차라 해야 됩니다. 그럼 소비대차는 어떤 단어를 쓰냐면은 됐습니까? 뭐 빌리면서 차용하면서 금전채권, 뭐 쌀을 빌리면서 이런 것도 다 소비대차입니다. 빌리면서 차용하면서 금전채권, 금전대여, 뭐 금전대여, 뭐 이렇게 나오는 거는 이 가담법 적용합니다. 소비대차고, 그러면 여기서 그죠? 그럼 대금이라는 말이 붙으면은 매매대금. 물품 대금, 뭐 토지 대금, 매매 대금, 물품 대금, 토지 대금, 공사 대금 이런 대금이라는 말이 붙으면은 무슨 대차가 아니다, 소비 대차가 아니다. 그럼 이런 경우는 가담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않고. 그다음에 세 번째 예약 당시에. 예약 당시, 설정 당시, 성립 당시, 예약 당시, 설정 성립 당시에 이런 담보물 또는 목적물 가액이 담보물 가액이 채권액을 초과해야 가담법 적용. 이렇게 되었을 때 가담법에 하고, 그럼 이거 미달하면은 채권, 물건과 이게 채권이 미달하면은 요런 가담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그죠? 그 양도 담보를 가지고 예를 드는데, 여러분, 갑이 을에게 1억을 빌려주고 채권자, 채무자인데, 그럼 채무자 집에다가 저당권 설정해야 돼. 저당권 설정하지 않고 미리 소유권 이전해 놨습니다. 채권자 앞으로 미리 소유권 이전했는데 그럼 언제 요게 소유권 취득하는가? 자, 근데 예를 들면 뭐 1억 뭐뭐 뭐 이게 2억 2천이다. 1억 빌려 2억 2천짜리 소유권 이전해 놨다. 그럼 자. 만약에 변제기가 되면은 변제기가 되고
변제기 이후에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실행을 통지합니다. 실행을 통지해가지고 매달 2월이라는 청산기간 하고 나서 차익을 지불하는 거, 이건 청산금 지급하였을 때, 청산금을 지급하였을 때 비로소 채권자가 소유권 취득한다. 자, 근데 만약에 이게 1억 빌려주고 1억짜리 소유권 이전해놨다. 실행 통지하고 청산금이 없는 경우는 없다는 뜻을 통지하고 2월 무조건. 그래서 요 2월은 강행 규정이다 하는 거. 무조건 유예 기간. 그래서 채무자는 적어도 매달이라는 유예 기간을 기간을 벌 수 있다. 2월. 그지? 그럼 청산금이 없는 경우는 없다는 뜻을 통지하고 2월 땡. 청산금이 있는 경우 청산금을 지급하였을 때. 자, 근데 그러면 청산금이 있는 경우는 실행 통지하고 적어도 2월이 지나고 청산금을 지급하였을 때 소유권 취득하는데, 근데 그럼 청산금 주기 전에는 자기 명의로 소유권 이전되어 있어도 완전한 소유자가 아니죠. 그죠? 근데 아직까지 청산금 안 주고 이걸 자기 이름으로 이전되어 있는 걸 기하로 제3자에게 처분했다. 제3자에게 처분했다. 이건 선의의 제3자에게, 선의의 제3자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선의의 제3자에 갔다. 그대로 뭐하다? 유효하다. 자, 그래서 요 실행을 통지하는데 누가 통지하냐면 채권자가 채무자 등에게 통지하는데 뭘 통지하느냐 하면은 목적물 평가액 빼기 선순위 채권액. 선순위는 두 가지죠. 선순위 담보권자, 선순위 담보권자의 채권액, 그 다음에 대항요건을 갖춘, 대항요건을 갖춘 선순위 임차권자의 보증금, 보증금 이거 빼면은 빼고, 그 다음에 담보권자 자신의 채권액, 빼면은 이게 바로 청산금이 된다. 그죠? 하고, 자, 요 평가는 누가 평가냐면 채권자가 자기 마음대로 평가합니다. 주관적. 이렇게 했을 때, 그럼 만약에 이게 2억 2천짜리를 뭐 1억 5천으로 평가하면 어떻게? 그래도 어쩔 수 없다. 찍소리 못한다. 채무자는 억울하면 갚으면 된다, 이게. 됐습니까? 예, 그래서 이건 실행 통지의 상대방인데, 실행 통지의 상대방인데, 1차, 2차 나눕니다. 1차는 됐습니까? 채무자, 채무자, 그 다음에, 채무자, 그 다음에 뭐, 물상 보증인, 제3취득자. 그래서 요 변제해야 할 이익이 있는 자, 의무가 있는 자, 그죠? 하고 도달하면 지체 없이 후순위 담보권자, 요 두 사람, 후순위 담보권자와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 뭐 어쨌든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후순위 임차권자, 후순위 임차권자. 됐습니까? 예. 요건데, 자, 어쨌든 요 1차, 2차 통지하는 1차 도달하면 지체 없이 후순위, 요걸 채무자 등, 요건 대항요건을 갖춘 후순위 임차권자, 그지? 요 대항요건을 갖춘 후순위 임차권자에게 이렇게 통지한다. 그지? 대항요건을 갖춘 후순위 통지하는데, 자, 근데 후순위 임차권자에게 통, 근데 이렇게 나누어서 2차적으로 통하냐. 이 청산금은 누가 먼저 가냐면 후순위 임차권자가 먼저 가져가고 남는 게 있으면 채무자 등. 그래서,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그죠? 이 평가액에 대해서 한번 평가했다.
채무자 다툴 수 없다. 와, 억울하면 갚으면 된대. 예? 갚고 찾아오면 되고. 그 다음에 이 평가액에 대해서 채무자 등은 이의 책임, 억울하면 갚으면 되고. 그 다음에 채권자도 이의 책임 못한다. 이게 나온다. 2월이라는 동안에 직기값이 폭락했다. 다시 재평가하겠다. 할 수 없다. 그 다음에 그러면 후순위 임차권자는, 후순위 담보권자는 요 평가액이 적으면 청산금이 적고, 청산금이 적으면 누구한테 돌아올 게 적냐면 후순위 담보권자한테 돌아올 게 적단 말이죠. 그래서 이 평가액에 불만이 있는 경우는 후순위 담보권자 등은 청산기간 내에 변제기 전이라도, 변제기 전이라도, 나 경매로 가자. 경매 청구할 수 있다. 전이라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래해야만 경매 청구할 수 있다 하면 틀립니다. 전이라도 경매로 가자 할 수 있다. 그래서 요런 요것도 잘 나온 이 여기서는 구조 시스템을 가지고 됩니다. 자, 청산금을 평가함에 있어서 모든 채권액을 고려 이렇게 합니다. 선순위, 요 선순위권은 왜냐면 누가 채권자 자신이 떠안는다는 거죠. 그래서 선순위권만 고려, 모든 채권액을 고려하면 틀립니다. 요거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실행통제의 상대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하면 선순위 담보권자와 대항력을 갖, 요건 누가 갚기 때문에, 채권자가 갚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는 통제할 필요가 없다는 거 되겠습니까? 그래서 실행통제의 상대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그 다음에 청산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채권 선순위권만 고려, 후순위권은 고려할 필요 없고, 채권액 모두 고려 이런 말을 하면 틀립니다. 요런 시스템을 가지고. 그 다음에 요거 평가에 채권자 채무자 다툴 수 없고, 그럼 후순위 담보권자는 다툴 수는 없고 변제기 전이라도 경매로 가자 이렇게 할 수 있다 하는 것, 막 그런 거, 이런 시스템적인 것만 여러분이 그죠 잘 챙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고. 그래서 이게 이제 양도담보고, 이렇게 이런 채권자가 청산금 주고 소유권 취득하는 거, 이걸 기속청산이다 이렇게 합니다. 무슨 청산? 기속청산만 인정하고. 됐습니까? 이건 처분청산이라는 건 없다. 처분청산 어쩌고저쩌고 하면 틀립니다. 그래서 이건 청산금 먼저 주고 소유권 취득한다. 이걸 기속청산. 처분청산은 먼저 소유권 취득해가지고 그걸 팔거나 안 가면 자기가 하고 나중에 청산금 주는 거. 그래서 순서. 이건 청산금 주고 소유권이 기속청산. 처분청산은 처분해서 청산금, 먼저 자신이 소유권 취득하고 청산금 주는 거. 그래서 우리 요 민법에서는 처분청산은 하나도 없다. 처분청산 뭐 기속은 선택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 하면 틀린다, 그죠? 그다음에 또 완전히 소유자가 돼 청산금 주기 전에 제3자의 청산금 지급 전에, 청산금 아니가 채권자는 청산금 주기 전에는 자기가 완전한 소유자 아니죠. 근데 자기 이름으로 된 걸 기하로 청산금 지급 전에 제3자에 처분한 경우,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선의의 제3자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하는 거. 그런 거 여러분이 그죠 읽으면서 여러분이 그죠 기억해 주시고. 뭐 그다음에 그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양도담보고, 양도담보는 채권자가 할 수 있는 거 아니고 기속청산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요 가등기 담보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그럼 시험은 요 가등기 담보를 가지고 잘 출제하는데, 채권자 채무자인데 채무자 소유권 이전에 대한 가등기 해놨다. 요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소유권 이전된 상태에서는 이렇게 절차를 거쳐서 청산금 주면 완전한 소유자가 되고, 근데 가등기 담보에서도 역시 변제기 이후에 채권자가 실행 통지하고 2월 청산금 지급과 본등기는 동시행 됐습니까? 청산금 지급과 본등기 및 인도는 동시행이다 하는 거. 이렇게 해서 가등기 담보권자가 할 수 있는 거, 첫째 기속청산을 다른 말로 사적 실행, 법원 절차 안 거치잖아요, 그죠? 이걸 권리 취득에 한 실행, 권리 취득에 한 실행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죠? 같은 말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등기 담보권자는 변제기 이후에 참 바로 경매 신청할 수 있는, 담보 가등기인 경우는 뭐 경매 청구할 수 있다. 그럼 다른 사람이 또 경매를 신청하면 배당에 참가할 수 있다. 이럴 때 가등기는 무슨 권으로 본다? 저당권으로 본다.
알겠습니까? 예, 요런 것들 여러분 기억하고, 그래서 뭐 요런 거 잘 챙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죠? 그 뭐 어쨌든 대금이라는 말 붙으면 가담법 적용하지 않는다. 그게 409페이지 쭉 있죠. 대금이라는 말, 왜? 무슨 대차가 아니기 때문에, 소비 대차가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맨 밑에 가로 4번, 예약 당시 시가가 채권액 차용가 이자 합산액에 미치지 못하면은, 아까 미달하면은 가담법은 적용 안 해도 채무자는 갚아야 됩니다. 적용 안 돼도 채무자는 스스로 변제하고 가등기말 청구할 수 있다 하는 거, 이런 청산 절차는 요구하지 않는다. 그죠? 뭐 그런 거 여러분이 쭉 한번 읽어보시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오늘 강의는 이렇게 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전체적인 거 뭐 이런 거 이제 문제풀이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다음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